우리 아이들의 소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. 특히 한 24개월 언저리의 아이들은 소근육 발달을 위한 다양한 자극을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. 아이들이 앞으로는 수저도 잡고 또 연필도 쥐고 또 색연필도 쥐고 가위질도 하고 신발도 혼자서 신고 벗고 하게 될 거잖아요. 이때 좀 정교한 소근육의 발달을 굉장히 필요로 한답니다. 소근육은 우리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 끝에도 있고요. 코끝에도 있고요. 우리가 찡긋찡긋할 때 이렇게 눈 주변에도 있고 여기저기 포진이 되어 있어요. 자, 소근육을 자극하려면 일단은 위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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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작게 작게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주는 활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우리 킨더뮤직에서 I can wiggle 이라는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. 자, 이렇게 뭐 위글은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야 라고 아이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. 자, 엄마처럼 한번 해볼까? I can wiggle my fingers. Wigg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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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ggle. I can wiggle my toes. 지금 제 발가락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발가락이라고 했을 때 wigg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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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ggle 하면서 발가락을 꼼지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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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지락. I can wiggle my nose. Wigg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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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ggle 하면서 코를 찡긋찡긋. I can wiggle my shoulders. 위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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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위글 할수 있는 것도 어떤 거 있을까요? I can wiggle my ears. 위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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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신체의 각 부위들을 짚으면서 이렇게 위글링 활동을 아이들하고 같이 막 해주시고요. 제가 음원을 밑에 소개는 해드릴 건데 꼭그 음원에 맞춰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머님이 다양하게 좀 확장해서 아이들이 꼼지락꼼지락 할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적용해 주시면 좋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 위글위글위글위글 막 하다가 I can stop my wiggles 해서 약간 탁 멈추게 해보세요. 멈추게 하고 1, 2, 3 하고 이렇게 카운팅 할 동안 멈추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뭔가 진행을 하다가 약간 적막이 흐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어떤 사일런스에 대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아이들은 사운드 or no 사운드, 즉 사운드 and 사일런스의 이런 반전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글링 하면서 즐겁게 아이들하고 막 꼼지락꼼지락 해본 다음에 이렇게 탁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면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경험도 함께 하게 하면 굉장히 좋답니다. 자, 제가 여기 밑에 함께 링크 걸어드리는 음원과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한번 들어보시고 반드시 틀어놓고 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. I can wiggle my toes. Mm-hmm. 발가락. I can wiggle my shoulders. I can wiggle my nose. I can stop my wiggles. One, two, three. And be as still can be. Shh.